안녕하세요. 디자인 방법론과 함께하는 사회적 가치 기반 BM 기본과정 첫 번째 코스 디자인 팅킹으로 SVBM 준비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사회적 가치 기반 BM에 있어 왜 디자인 팅킹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디자인 팅킹을 통해 SVBM에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핵심 포인트 디자인 방법론과 함께하는 사회적 가치 기반 BM 프로세스 디스커버, 디파인, 디벨롭, 딜리버 흔히 더블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디자인 팅킹 프로세스가 일종의 길잡이가 되어 SVBM을 찾아가는 여정을 안내해 드릴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업무나 자주 방문하는 공간,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 아이디어로 이어지고 최종적으로 SVBM으로 나아가는 여정의 흐름을 기억해 주세요. SVBM을 찾아가는 여정은 디스커버에서 출발합니다. 그 출발점은 다른 곳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반경, 업무 범위 등 현재 시공간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미래의 숨겨진 기회로 연결되는 실마리를 찾아보게 됩니다. 디스커버는 사회적 가치로 이어질 수 있는 인사이트를 관찰하고 공감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인사이트란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보편적인 어려움은 무엇인지, 특정 사회 구성원이 경험하는 문제나 이슈가 무엇인지에 대한 실마리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기술과 자원을 활용해 원래 그 목적은 아니었지만 사회 문제 해결에 적용될 때 효과가 기대되는 것도 인사이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커버에서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경험의 확보, 인사이트를 가진 사람과의 만남, 인사이트가 존재하는 현장의 방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디자인 팅킹에서 통상 2단계가 가장 쉽지 않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단계를 충분히 경험해야 인사이트라는 보물찾기가 가능해집니다. 디스커버와 관련된 사례로서 글로벌 제약회사 에자이는 모든 직원이 근무 시간의 1%를 환자와 고객의 현장에서 쓰며 인사이트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접근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추후 에자이 사례를 살펴볼 때 함께 알아볼 예정입니다. 디스커버 다음은 디파인 단계입니다. 앞서 단계에서 인사이트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인사이트끼리 연결되고 하나의 인사이트가 꼬리에 꼬리를 물며 다른 인사이트로 발전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 기회가 윤곽을 드러내게 됩니다. 디파인은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인사이트 더미 속에서 문제 해결의 기회를 내포하는 진짜 문제 또는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는 단계입니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SAP는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깊은 공감을 통해 발견했던 인사이트를 토대로 자사의 사업 영역인 소프트웨어 테스팅 업무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가치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이를 통해 비용 효과성은 높이고 ROI를 낮추며 자폐성 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SAP의 사회적 가치 기반 BM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추후 이 사례를 살펴볼 때 인사이트가 어떻게 기회로 발전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파인 다음은 디벨롭 단계입니다. 디파인에서 도출되었던 진짜 문제 또는 새로운 문제에 대한 솔루션 아이디어를 최대한 많이 탐색해 볼 시기입니다. 디벨롭 단계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도출하는 단계입니다. 문제를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거나 해당 문제와 다른 영역에서 쓰이는 솔루션으로부터 영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조직 내 다른 용도로 쓰는 기술이나 이외의 자원과 결합해보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디벨롭은 다양한 문제 정의에서 출발해 실행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아이디어가 어떻게 실현될지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과정입니다. 전국 하천에서 토종 생태계를 위협하는 생태교란종, 배스 퇴치에 기여하면서 배스를 반려견의 필수 영양소로 판매하는 벨리스 사례를 통해 어떻게 아이디어가 사회적 가치 기반 BM으로 연결되는지를 함께 알아볼 예정입니다. 사회적 가치 기반 BM을 찾아가는 디자인 접근 마지막 단계는 딜리버입니다. 이전 단계에서 도출한 여러 아이디어 리스트 중에서 팀이나 개인의 우선순위와 연결되면서
가장 흥미로울 아이디어를 선택해 아이디어의 가치를 파악할 정도로 소규모로 단기간에 실행에 나서는 시기입니다. 딜리버 단계는 사회적 가치 창출이 가능한 아이디어를 실행하며 최종적으로 아이디어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아이디어를 실행하며 잠재 사용자 또는 고객 등 핵심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과정을 통해 해당 아이디어를 계속 발전시킬지 다른 우선순위의 아이디어로 바꿔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청각장애인도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신선한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새로운 유형의 플랫폼 택시 비즈니스로 성장하고 있는 코엑터스 사례를 통해 어떻게 아이디어가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해가며 사회적 가치 기반 BM으로 발전해가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사회적 가치 기반 BM을 찾아가는 여정의 길잡이 4단계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를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언급할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디자인 띵킹은 프로세스를 익히는 것 자체도 의미 있지만 이런 프로세스를 연습하며 얻게 되는 관점의 변화야말로 디자인 띵킹이 선사해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디자인 띵킹은 진짜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관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디자인 띵킹은 진짜 고객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더불어 디자인 띵킹은 진짜 솔루션을 만들어 고객과 이해관계자에게 실제적인 의미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관점을 제공합니다. 결국 디자인 띵킹은 우리의 굳어진 기존의 사고습관이 고객 지향과 인간 중심으로 변화하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나의 관점을 벗어나 사회 여러 구성원들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경제적 가치를 넘어 사회적 가치까지 창출하는 기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사실은 학습의 필요상 더블 다이아몬드 프로세스가 일방적이고 선형적인 모습으로 표현되지만 실제 디자인 띵킹 실전은 프로세스를 넘나들며 역동적으로 전개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디스커버를 지나 디파인으로 왔지만 진짜 문제를 찾는 것이 어려울 때 다시 디스커버로 돌아가 관찰과 공감 활동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솔루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디벨롭 단계에서 아이디어의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디파인 단계로 돌아가 다르게 정의된 문제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구불구불한 선이란 제목을 가진 이미지를 잠시 살펴볼까요? 디자인 띵킹은 선형적 프로세스가 아닌 비선형적 프로세스에 가깝습니다. 앞서의 더블 다이아몬드 프로세스와 구불구불한 선을 겹쳐보면 디자인 띵킹이 실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다 선명한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디자인 방법론과 함께하는 SVBM 프로세스는 더블 다이아몬드를 따라가며 디스커버, 디파인, 디벨롭, 딜리버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인 디자인 싱킹은 명확한 고객에 집중하는 반면 SVBM의 디자인 싱킹은 정해져 있지 않은 고객 외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관점에서 시작해서 진짜 문제, 새로운 문제, 그리고 효과적인 솔루션 아이디어를 찾아갑니다. 디자인 싱킹은 프로세스를 넘어 해당 프로세스를 활용하는 개개인의 관점의 변화, 그리고 인간 중심 경험으로 이어지는 혁신의 여정입니다.